아주 고요한 이른 아침이죠. 우리 님버스가 닥터한테 갔다가, 님버스, 닭 눈이 어디 갔노?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제가 이른 아침에 닭을 다 풀어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텃밭인데 고추가 많이 났죠.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추가 완전히 빨개지기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여기가 토마토 밭인데 토마토가 너무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토마토 나무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네요. 익은 게 몇 개 있죠? 아이고, 익은 게 있네. 그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좀 따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토마토는 제가 순을 따다가 심어놨는데 살죠. 토마토가 엽니다. 저기에는 토마토 나무가 꽤 크는데 이만큼 컸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졌는데 옆에서 가지가 또 나요. 여기도 다 순으로 키운 거죠. 여기는 제가 최근에 순을 따다가 다시 심어놨는데 또 납니다. 100% 났어요. 100%. 이 고추는 딱딱하죠. 이거 먹으면 엄청 매워요. 이것도 맵고. 그런데 보시면 조금 작지만 말캉말캉한 게 있어요. 보십시오. 이런 거 괜찮아요. 저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게 취미삼아 하는데 잘 되네요. 여기 토마토 있죠? 저는 이 토마토가 작은 줄로 알았는데 방울토마토인 줄 알았죠? 그래도 꽤 큽니다. 저기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토마토 천지입니다. 토마토가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면 좋은데 여기는 왠지 왕창 익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기도 숨어있네요. 여기가 완전히 숲이 돼가지고 방금 토마토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 저기 하나 떨어졌어요. 토마토가 희바리가 없네. 님버스, 이거 하나 먹을래? 너 어디 갔다 와서 얼굴이 엉망이다. 토마토를 얼마나 잘 먹는지. 우리 닭들도 토마토를 잘 먹어요. 동물도 주인을 닮는다는데 아무래도 제가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좋아하죠. 제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님버스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뀌었나? 내가 님버스한테 배웠나? 예, 이 토마토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정말 맛있어요. 저번에 텃밭에서 먹방을 했죠? 정말 맛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밭에서 직접 따가 먹는 게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어떤 맛이냐면 도시락을 밖에 야외에서 까먹는 것과 똑같은 맛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이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갔네요. 이 음식은 치킨이고 이것은 하나의 파스타인데 가게에서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어딥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 나가기 전에 이렇게 밥을 해놓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님버스가 지금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봐요.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요? 님버스, what's going on? 아, 저기에. 방금 누가 저기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비가 오네. 아, 진짜. 잔디 깎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님버사. 님버사. 누구야? 응? 누구야? 지금 저기 옆집에서 님버스 오시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님버스 오늘 못 간다. 비가 오네. 아, 진짜. 딱 일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조지아 날씨가 잘 맞추네. 장단을 너무 잘 맞춰요. 뭘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바람이 불고,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래요. 지금 우리 님버스가 계란 껍질을 묶고 있는데 저 닭이 모르겠어 화가 난지 아니면 궁금한지 님버스 옆으로 갑니다. 님버스가 물까요? 우리 님버스는 절대 안 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님버스는 동물이라 닭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그런데 공격을 할 의사가 없어요.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반입니다. 조만간에 어둑해지죠. 지금까지 제가 정말 배추머리 같이 아니면 귀신머리 같이 우리 잔디를 계속해서 그냥 깎지 않고 놔두었어요. 그 이유는 이 잔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어요. 정말 지저분하죠. 만약에 이 잔디가 서브 디비전에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그리고 법률 회사에서 편지까지 날라와요. 여기는 개인 사유지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씨가 정말 비싼 씨입니다. 이걸 받아다가 아직까지 잔디가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 제가 뿌리죠. 이걸 달라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쉬엄쉬엄 그냥 시간도 때우고 논이 장도 깬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돈도 절약하고 운동도 하고 뭐 시간도 때우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면 씨가 익은 게 있고 익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수정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까만 그 숙놈 같아요. 그 숙놈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익었는데 말리면 괜찮죠. 씨가 잘 익은 거는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살짝 흔들면 씨가 줄줄 떨어지죠. 그런데 제대로 수정이 안 된 씨는 아직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이 씨는 거의 다 익었습니다. 잘 떨어지죠. 정말 대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한테만 대박인지. 잘 떨어지잖아요. 이 씨 하나가 여기에 있는 잔디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정말 비싼 씨앗입니다. 님버스, 너 닭 좀 정리해라. 우리 닭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너네들 여기는 오지마잉. 어? 멀찌감치 놀아라. 아무래도 똥을 싸면 여기 주차장에 똥을 싸면 안 되죠. 우리 님버스하고 텃밭에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님버스.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궁금하네요. 깻잎은 먹을 게 많죠. 우리 님버스 깻잎 따드십니다. 희한하네. 들어오자마자 깻잎을 따드시네. 아하, 여기에 제가 수박 씨를 몇 개 던져놨는데 수박이 연해요. 지금 수박이 하나 열었어요. 저게 바로 미국 산수박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풀량을 쳤는데
풀들이 많이 죽었네요. 오늘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가지가, 꼬라지가 정말 안 좋아요. 오늘따라 호박이 안 보이네. 이 호박 능굴은 죽어갑니다. 딱 하나 열었는데 이게 될런지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히 원 기둥이, 여기 보시면 원 뿌리가, 예, 완전히 갈라졌네요. My goodness. Oh my goodness. 저기 하나 있습니다. 와우. 저게 딱 숨어 있네. 아이고, 이거 맛있겠다, 이거. 엄청 큽니다. 대박입니다. 호박이 호박이 없네, 그죠? 아, 저 안에 있는 호박 죽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하나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안 좋으니까 죽어버리네요. 호박이 오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호박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여기 가지가 작은 게 있습니다. 가지 두 개. 한 세 개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고추는 많아요. 이 고추 맛있겠네요. 이 고추는 약간 딱딱합니다. 이것도 크죠? 딱딱하고. 요런 거 좋아요. 요런 거 된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죠? 큰 거는 애껴놨다가 나중에 빨갛게 익혀가 먹고. 자, 여기 보시면 도라지씨 있죠? 이 도라지씨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 씨를 채취에다가 다른 밭에 뿌리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화초로 사용을 하죠. 이걸 벨플라워라 그럽니다. 벨플라워. 집 주위에다가 이 꽃이 너무 이쁘니까 미국 사람들은 화초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귀한 약초죠. 지금 호박이 암컷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암컷이네요. 우리 님버스 돌아왔어요. 우리 님버스가 방금 뒷집에 갔다 왔어요. 님버스, 너 5분 안에 왔네. 응? 5분 안에 왔어. 이렇게 부르면 바로 와야지, 그지? 일 보다가도 부르면 와. 응? 누부 좋고 매부 좋고, 그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럽니까? 굿보이, 굿보이. 님버스,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응? 이 가지 한번 먹어, 원래 가지. 응? 이 가지 먹고 가지 해봐. 님버스. 깨물었어요. 짐승은 정말 압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압니다. 응? 이게 에그플랜이다. 흘리지 말고 먹어라. 그래. 응? 먹네. 자, 여기 와. 여기 먹어. 내가 흘리지 말고 먹으라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님버스가 채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가지 맛 봤다, 이제. 맛있지? 응? 내가 주는 거는 다 먹는 거다. 이? 하기야, 자기가 싫어하면 내가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짐승은 냄새를 맡아보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막 먹잖아요.
마시면 해가 되고 몸에 들어가면 해가 되는 그런 음식도 많이 먹죠. 그런데 짐승은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가는가 봐요. 님버스 여기 흘리지 마라. 자꾸만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네. 잘 먹네. 님버스가 완전히 한국에 맞아요. 먹는 것도 짭짭짭짭짭짭 소리내고, 미국에는 음식을 먹을 때 짭짭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뭐 한국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도 가끔씩 짭짭거리는 소리를 내죠.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한테 혼이 좀 나요. 응? 님버스는 개니까 좀 개걸스럽게 먹어도 된다. 그지? 님버스 지금 방금 불렀어요. 옆집 개가, 뒤집 개가 방금 불러가지고 님버스가 이거 먹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님버스 가면 안 된다. 방금 너 갔다 왔잖아. 응? 굿 보이. 우리 님버스 다 알아들어요. 응? 가기 전에 너 복분자 안 먹고 가라. 응? 님버스 이 여름에는 복분자를 먹고 힘을 내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우리 님버스가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완전히 영물입니다. 영물.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들어요. 지금 뒷집 두 개가 님버스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중간에 갔냐고. 님버스 스방님 빨리 빨리 오세요. 왜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밥상도 차려놨는데. 님버스 너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응? 큰일 난다.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다. 음식물이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로 모르겠어요. 저기 깻잎 칠갑이잖아요. 자기들이 나가지고 씨가 자기들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크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안 갑니다. 님버스 너 뒷집 가고 싶지 그지? 응? 하루에 아니지 한 3일에 한 번만 가라. 응? 그리고 갔다가 금방 와. 지난 며칠 동안에 비가 좀 왔는데 부추가 생각보다 많이 컸네요. 이걸 오늘 부침개나 아니면 그 부추 김치 겉절이라 그러죠. 우리 집 사람이 그걸 잘해요. 배워가야 되겠네. 우리 집 댁 옆에 있는 깻잎이죠. 몇 폭이 되지 않는데 꽉 찼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래간만에 고기 쌈을 해 먹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우리 님버스가 이제 가지 맛을 드렸습니다. 밭에서 먹고 여기서도 지금 조금씩 먹었어요. 이제 부추도 수확을 했고 여기 물을 조금 줘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상추 씨를 뿌렸는데 아직 촉이 안 올라오네요. 오늘 혹시나 몰라가지고 우리 집 뒤에 있는 깻잎을 조금 따가지고 갑니다. 기대는 하지 않아도 혹시나 오늘 혹시나 고기를 구워 먹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짝 살짝 이야기를 해요.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놀랄까봐. 내가 놀랄까봐. 저희는 이래 삽니다. 한 사람은 잡으러 다니고 한 사람은 도망 다니고 막 이래 삽니다. 잘해도 요거도 먹고 못해도 요거도 먹고 뭐 항상 요거도 먹는 인생인데, 한국에서 그 기침할 때 먹는 용각산 있죠. 그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깻잎은 소리가 납니다.
깻잎을 딸 때에 여러 종류의 소리가 나요. 마치 사람이나 짐승이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 우울할 때 내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데는 똑똑 소리가 나고, 어떤 데는 뚝뚝 소리가 나고, 어떤 데는 끽끽 소리가 나요. 희한하죠?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띡했어요. 요거는 찌개네요. 깻잎이 너무 많네. 지금 우리 님버스가 자꾸 저 뒷집만 봅니다. 늙을 잃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남자나 진돗개, 수컷이나 똑같습니다. 님버스, 그래 가고 싶나? 님버스, 그렇게 가고 싶나?